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글러브는 180 싹싹 김치입니다. 180 투수 글러브 오더인데, 사실 180는 포스미트 말고는 다른 글러브 절실 좀 생소해요. 옛날에 레아 글러브는 그래도 많이 좀 봤던 것 같은데, 이 투수 글러브는 심지어 또 오더. 근데 신기한 게 TRD 레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테라다 스티어 제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미트와는 다르게 굉장히 연합니다. 아마 이 펠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투수 글러브나 내야 글러브, 야수 같은 글러브들은 너무 단단하면은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만드신 것 같은데, 좀 쓰다 보니까 좀 많이 글러브도 힘이 빠지고 바닥면도 많이 묻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글러브 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음에 들어 하시기 때문에 이 글러브 각은 제가 바꾸지 않겠습니다. 211로 사용하시는데 세 칸에 웹은 건들지 않고 이렇게 깊게 이런 느낌으로 사용한다고 하셔서,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건들지 않고 이 바닥 보강과 배면 끈피 작업을 추가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닥 보강부터 한번 해볼 건데, 한번 해체하고 여러분들께 안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싹싹 끈피 컴파운드를 확인해 보려고 끈을 해체를 해봤는데, 지금 상태가 컴파운드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바닥 보강 자체는 이미 들어가 있어서 제가 따로 손보진 않을 것 같고, 컴파운드 보충을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컴파운드 추가하고 끈 다시 끼고 배면 끈피까지 작업하는 모습 싹싹 김치. 네, 현재 180 투수 글러브 이렇게 컴파운드를 다시 도포했고요. 네, 이제 끈 끼면서 틀을 다시 잡을 거고, 뭐 틀 잡으면서 이 손가락 부분 배면 끈피까지 같이 작업해 볼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깔짝깔짝 세척 한번 하고 작업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 투수 글러브 컴파운드 싹싹 김치. 이제 끈피 결합하고 배면 끈피 싹싹 김치. 투수 글러브 지금 바닥 보강 작업 먼저 했는데, 바닥 보강 작업만 해도 사실 엄청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처음 상태랑 느낌 차이가 어느 정도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아마 화면상으로 봐도 사실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다가 손가락 부분까지 배면 끈피 추가를 해버리면 확실히 힘있는 글러브로 변할 것을 장담합니다. 이제 배면 끈피 작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배면 끈피 껴볼게요. 싹싹. 네, 180 투수 글러브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배면 끈피 작업까지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거 한다고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거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배면 끈피 역할이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 바닥 보강은 이 안에 가죽을 덧대는 그 보강 작업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이 밑에 부분의 끈피를 새로 끼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썼던 거를 땡겨서 이제 끼면은 끈이 거의 평균적으로 요만큼씩 남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씩 늘어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늘어나 있는 끈피를 사실 새로 결합해 주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던 180 글러브 이렇게 작업해 봤는데, 작업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 한번 해 봤는데 굉장히 작업이 잘 돼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자, 180 투수 글러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가족 베이스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